오늘은 5월 8일, 바로 한국의 어버이날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마더스 데이로 지정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어버이날 특집으로 마련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장한 어버이상 시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한마음 봉사의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진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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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다 여성분들이세요. 네. 네. 지금 오늘은 좀 엄마들 특집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한마음 봉사의 분들과 함께 이 어버이날 특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듣고 계신 분들께 우리 회장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마음 봉사회의 28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는 박미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총무를 맡고 있는 신명숙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마음 봉사에서 나오셨다.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마음 봉사회는 상호간의 그 친목과 봉사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효를 일깨워주고 부모님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에 유익을 주고 봉사에 앞장서며 남에게 모범을 보인 우리 주위에 계신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펼치는 잔치입니다. 이 역사로는 1993년도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7명의 주부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94년 1년 만에 28명이 되면서 저기 96년 3년 사이로 저희 한마음 봉사회라는 단체의 명을 창립되었고 그때의 3대 회장 홍경자 씨로 인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음 봉사회의 소개는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93년이면요. 지금 24년이니까요. 거의 30년 되신 거잖아요. 예, 31년 되었습니다. 네. 1년도 깎을 수가 없다. 네. 31년. 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31년 네. 되셨는데요. 참 이 한 단체가 10년, 20년, 30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그 시간 동안 유지해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31년 동안 코로나 3년을 빼고 한 95명 정도의 이 훌륭하신 부모님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네네. 훌륭하신 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시겠지만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참 큰 보람입니다. 네, 장한 어버이상을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95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요, 95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95개의 가정이 네. 온 가족이 다 기뻐했을 경사일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한마음 봉사에서. 네,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봉사 단체다 보니까 불우이웃 돕기도 하며 또 홈리스 피플에게 식사 제공도 하고 있고요. 네. 양로원을 방문하여 또 흥이나 약간의 다과도 제공해드리고 그 시간이 무료하신 분들에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가을에는 장수 무대라고 또 한인 축제의 한가의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그것도 저희 주최로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과 같은 장한 어버이상도 시상하고 있고 또 장학금 수요로 세터민에서의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또 찾아서 또 장학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인들을 방문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네, 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방송 안에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생각했는데 불우이웃도 돕고 있고 양로병원 또 노숙자 발달장애 정말 사회 아주 약한 약자들을 네. 섬기는 일들을 지금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 봉사에서 함께하는 분들이요. 네네. 저희 그 회원들은 일단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제 뭐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저희는 종교나 무슨 정치적 그런 개념 없이, 그런데 이제 편파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순수하게 봉사할 목적으로 그런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이제 회원으로 지금 합숙하고 있습니다. 아, 순수하게 봉사하고자 네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네. 하시다. 다만 이제 연령 제한만 65세 미만으로 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뿐이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이, 이 한마음 봉사에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소외된 이웃을 봉사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성단체니까 당연히 여성이어야 되고 65세 미만으로만 제한이 있고 다른 제한은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네.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으로 섬기고자 하는 네. 봉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회원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분들만 이제 응모하실 수가 있고 등록하실 네. 수가 있고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장한 어버이상을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어버이상 어떤 상인가요? 네, 설명해 주시죠, 우리 부회장님. 아, 예. 장한 어버이상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이 미국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문화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효를 알려주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응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이 행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장한 어버이상이고, 한데 사실 저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생적이시고 또 다 잘 키우고 계시고, 또 이 미국에 이민 온 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시면서 또 사회 봉사 활동을 같이 겸해서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상을 수여하게 됐고요. 네. 그러한 이 한국의 뿌리를 미국에도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요. 와, 나중에 저런 상을 받게 된다면 정말 뿌듯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자녀를요, 이 타국에서 잘 키워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런 상을 주는 거는 아주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네 분의 수상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분들이 수상하게 됐는지. 네, 금년에는 네 분이 선정되었는데요. 네. 처음에 분이 91세세고 이승혜님이십니다. OC재앙군인회 회장을 3년간 지내시고 이곳에서의 그 여러 가지 표창장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는데, 17명의 증손자까지 후손을 두신 그 다복한 가정에 분이십니다. 아, 네. 너무 부럽습니다. 증손자 17명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분 있나요? 네, 또 한 분. 제가 87세시고 엄재선 장로님이신데요. 아, 그분은 OC 장로협회 3대 회장을 역임하셨었고 지금은 자제분들 다 이제 훌륭히 키워놓으시고 양로사역을 하시면서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조체조도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직 연세가 많으신데도 네. 뭐 일주일에 세 번씩 공원에서 체조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조 인도. 네, 네, 그야말로 네. 재능 기부하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와,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또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또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OC 장로협의회 3대 회장도 역임하셨다고 하니까, 아, 정말 믿음의 어르신이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예, 세 번째로 81세시고 여명미님이신데 가정 주치를 하셔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푸른 초장의 집이라고 네, 가정 폭력 여성 쉘터를 설립하시고 또 이사장도 역임하시면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세미나로 강사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돕고 있죠. 그 동안에 그 배우신 거를 가지고 왜 대화가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법이 잘못돼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책도 쓰셨고 그 대화법에 대한 거 상담 대화에 대한 거 이런 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와 도대체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본인의 일도 하시면서 사회 봉사도 하시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푸른초장의 집 또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른들 보면 참 존경심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마지막 네 번째 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81세 김도영 장로님이신데요. 아, 이분도 한 50여 년 전 도미하셔가지고 시카고에서 사시다가 저기 한국어반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오랫동안 한국어의 그 후배 양성 같은 그런 학교를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도하셨고 지금은 시민권자 협회에서 또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함에 도움을 주시느라고 현재까지 한 30여 년간 곳에서 기여하고 계세요. 뭐 보니까 거의 봉사의 횟수가 어디 가서 뭐 2, 3년은 내밀 수가 없는 그런 연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 보니까 연세도 80세 이상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한인 커뮤니티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도영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국어반을 만들어서 15년간 지도했다라는 경력이 다소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2세대, 3세대들에게 한국어,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려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일을 쉬지 않고 15년 동안 또 역임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분들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시상식 바로 내일이죠. 네. 네. 시간과 장소 좀 알려주시죠. 언제 어디서 하게 되나요? 네, 바로 내일 5월 9일. 네, 시상식 시작은 저희가 11시부터 시작인데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입니다. 주소가 9876 가든그로브, 가든그로브 캘리포니아 92844.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 장한 어버이상이 바로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5월 9일 바로 내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가든그로브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로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번호를 두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 번호인데요. 714-222-1562입니다. 714-222-1562번이 있고요. 또 714-530-4448번입니다. 714-530-444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수상자분들을 또 선정하시면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연이나 후보자가 있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예, 글쎄 이번에보다도요. 예전에 이제 이게 저희가 올해 이제 하면서 제가 어떤 그 후보자님 상을 걸고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따님과 사위 분이 다 하늘나라로 먼저 가서 손자들을 다 태권도서부터 학교 이런 라이드를 계속 그 대학교 갈 때까지 쭉 이렇게 해주신 그러면서도 사회활동도 하시고 또 본인이 직업이 사실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런데 또 딸과 사위가 먼저 이렇게 주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그러신데도 그 아이들 다 이렇게 거두고
또 활동하시면서 봉사도 하시고 그런 분에게 저희가 한번 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크고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남겨져 있는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내신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조금씩 위로의 표현으로 장한 어버이상을 시상해 주시니까요. 정말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두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요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감퇴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따뜻한 사랑을 받은 기억 그런데 내가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 드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받았던 따뜻한 사랑의 기억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좋은 기억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좋은 기억이 뭐 많이 있을 텐데 특히 또 아파트 때 얘기인데요. 네네. 아 고등학교 때 왠지 무엇에 물렸는지 어쩌는지 이제 긁고 하다 보니까 종기가 돼가지고 무릎이 엄청 부어서 걷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빨리 엄마 아빠께 나 이렇다고 엄살을 좀 부렸어야 했는데. 아 동생이 많아요. 그래서 동생도 많고 하니까 조금 무디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뚱뚱 부니까 아빠가 보시고는 와 너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있었냐 하면서 바로 업고 택시 타고 걸어서 뛰어서 병원까지 갔는데 그곳이 이명래 고약집이었어요. 네네. 아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부어서 아프던 것이 이명래 고약 하나 넣고 그 다음 날로 낫더라고요. 아 그러니 아버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내가 진작 얘기할 걸 이렇게 좋게 나라면은 맨발로 뛰시는 분을 왜 그냥 말씀을 못 드렸을까 하는데 그때 감사함이 너무 컸어요.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네. 이게 몇 년 전 얘기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15세면은 50년 전 얘기입니다. 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네. 고약집 이름도 안 까먹고 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명래 고약이면 최고였어요. 네. 홍보대사처럼 말씀해주셨는데 많은 네. 분이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기억을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또렷하게 사진처럼 기억하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누워서 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마음에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누워 계신데 가서 자전거 탈 테니까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벌떡 일어나셔서 그 자전거를 꺼내시다가 그 창고 옆에 있는 어떤 페인트통이었던 것 같은데 날카로운 거에 찔리셔서 피가 확 났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괜찮다 그러시면서 자전거를 꺼내주시고 제가 막 신나서 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시던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 사진처럼 또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자녀가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자전거를 좀 꺼내달라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엄마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근데 아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아프고 힘든데도 벌떡 일어나서 그 자전거를 꺼내주다가 다치셨는데도 싫은 내색 한번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자전거 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던 그때 그 기억이 제게는 아주 감사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이나 총무님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감사한 기억의 에피소드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치원을 경영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저희가 이제 늦잠을 자서 일어나 보면 아침에 벌써 새벽 시장에 가서 생선을 한 박스를 사갖고 오셔서 이렇게 다듬고 계셔서 엄마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일요일 좀 쉬고 싶지. 그렇게 맞아. 일요일 일을 하시던 분인데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아이들 위해서 생선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 이게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걸 왜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를까요? 어릴 때는 마냥 그냥 엄마는 저게 당연한 거다. 아빠는 저게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요. 아 그때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요.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또 나눠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부모님 사랑은 구구절절히 뭐 말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시장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 역시 이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흥망성쇠를 겪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아마 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니까 19살이었겠죠 그때가. 근데 그때 저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명수가 너 옷 사러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새벽 시장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저는 종종 생각이 나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그래도 딸을 어쨌든 교복을 벗고 이제 사회복을 입혀서 사회 내보낼 때 뭐라도 하나 입혀서 내보내시려고 그 어려운 와중에 저를 새벽에 깨워가지고 옷을 사러 새벽 시장에 갔던 그 기억이 항상 생각하면서 더더욱 잘해야겠다 생각하죠. 네. 새벽 시장 가실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시고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새벽 시장을 갈 일이 뭐 사실 없기는 하죠. 미국 네. 미국에 가서 없긴 한데 종종 나죠. 그 생각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와중에도 맞습니다. 새벽에 딸을 깨워서 우리가 지금 다들 본인의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조금 약간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요.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정말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고 또 이 기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또렷해지니까요 더 죄송스럽고 더 감사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마더스데이거든요. 이제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덧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마더스데이는 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네. 글쎄 뭐 특별한 계획은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특별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형님 같은 경우 혼자 계시고 근데 이제 마침 또 어깨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조카들이 다 타주에 있는데 이제 조카 두 명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어머니날은 저희 자녀들 역시 뭐 다 이제 직장이나 터전이 다 이제 외곽으로 나가 있으니까 자주 보기 힘드는데 이번 어머니날은 이제 형님부터 혼자 계신 형님부터 또 혼자 계신 저희 어머니부터 그다음에 이제 또 타주에서 오는 조카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 딸 며느리 이번에 다 그냥 저희 집으로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어머니날을 지내기로. 그렇게 했죠. 하여튼 이런 특별한 저에게는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서 어머니 날이 좀 고맙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흩어져 있던 식구들 다 같이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날이니까 당연히 이제 식사 준비는 아들 딸 며느리 하겠죠. 그것도 감사하고 네. 네. 하루 정도는 우리가 좀 요리해서 좀 해방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이 마더스데이가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좀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 오글거린다 네. 이러면서 못했던 것들도 좀 할 수 있게끔 구실을 만들어주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아름다운 시간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5월 8일 한국의 어버이날인데 이 어버이날 맞이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듣기만 해도 설레는 어머니, 아버님인데요. 아, 저희가 옛날에는 습관이, 뭐, 습관이란 것보다도 그런, 세대가 아니었기에 사랑스럽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든지 우리 딸 사랑해, 라든지 좀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참 안 나왔는데 요즘에 우리 딸이나 사위를 보면서 아 사랑합니다 사랑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 통화 끝날 때도 사랑해 엄마 이렇게 하든지 또 만났다 헤어질 때도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라든지 하니까 엄마도 쑥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당연화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좋은 말 사랑해란 얘기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써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두 동감하시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장안 어버이상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한마음 봉사의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더욱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평소에 어색해서 혹은 바빠서 표현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요, 오늘 따뜻한 전화통화로부터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전화와 방문을 늘 기다리시는 부모님께서 평생 기다려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자녀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해보는 아름다운 5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주시고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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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